안녕하세요. 석호입니다. 오늘도 장락을 가고 있네요. 저희 마을 경정이에요. 맞은편 만지 앞에서 장어낚시를 하려고 하네요. 배에다가는 무침대 포함해서 5승급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자연과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오른쪽 다섯 대는 이쪽 돌서락을 공략을 할 거고요. 왼쪽 다섯 대는 앞쪽으로 공략을 할까 하네요. 바람은 좀 불고 있어요. 물색은 아주 좋습니다. 장어낚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꽝 아니면은 애장어예요. 오늘 한번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시간이 7시 40분이에요. 투척을 할까 하네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이 7시 55분이에요. 오늘은 날이 잿빛 하늘이에요. 물색은 탁도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물수위는 안정수위고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했습니다. 수심은 갓쪽으로 5m 붙인 것은 7m, 앞쪽으로 7m 던진 것은 12m, 또 앞쪽으로 10m 던진 것은 15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깡을 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5승급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맥인지 춘친지 누친지 4번을 사정없이 한번 땡겼다 놔버리네. 현재 시간이 11시 8분이에요. 7번에 한번 참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장이네요. 아, 맨 그런 사이즈예요. 아, 참.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니까 감사하네요. 2시 45분에 7번대에서 애장어 한 마리가 나오네요. 4시가 가까워지니까 아이고, 조롱이 이제 살 오기 시작하네. 4시간 하면 누워있질 않으려고. 누우면은 순간적으로 가버리니까. 현재 시간이 4시 6분이에요. 현재 시간이 4시 35분이에요. 이제 잠이 몰려와요. 아따, 오늘따라 하늘에 구름이 예술이네요. 동이 트니까는 블루길이 입지를 하네. 현재 시간이 5시 14분이에요. 커피 한잔 마시고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밤새 애장어 얼굴 하나 보고 더는 입질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또 도전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